그 송현아, 동태는 어때? 뭐 아무 일도 없습니다. 청소부까지 사서 감시를 계속하고 있는데 뭐 그 상태 그대로 별다른 게 없는 모양입니다. 접촉하는 사람도 없고요. 간호원들한테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이상한 점은 찾지 못했습니다. 그래, 이제 그냥 데려와도 되는 건가? 이왕 결심하신 거 빨리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자들이 자꾸 의사들한테 접근하고 있습니다. 아니, 기자들이 왜? 사모님 상태가 궁금한 거 보죠. 암튼 기자들이 그 의사가 퇴원 결정한 것까지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. 빨리 결정하지 않으시면 이상한 소문이 돌 것 같은데 어떡하실 생각이십니까? 데려와야지. 소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송현아 재산이랑 송인 지분을 다 먹어야 하잖아. 네, 맞습니다. 사모님이 금치산자로 있는 지금이 바로 그 적기입니다. 그래. 공든탑을 이제 와서 무너뜨릴 수는 없지. 송현아의 돈을 전부 다 가지려면은 후견인 지위를 더 유지해야 돼. 다 뺏고 나서 그때 버려도 늦지 않아. 아, 언니를 집으로 데리고 온다고? 아, 뭐죠? 의사 선생도 그만 퇴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고 지켜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 집으로 데려오는 게 좋을 것 같아. 엄마 상태는 어때요? 집에 함께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 맞죠? 글쎄, 뭐 예전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집에서 함께 지내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. 의사도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하고. 결국 송 실장님을 집에 데리고 마네. 애초에 괜한 짓을 해가지고는. 그럼 언니 오면 어느 방을 쓰는 거야? 당연히 빈 방을 써야죠. 설마 그 여자랑 오빠를 같은 방 쓰게 하겠다는 건 아니죠? 아니,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픈 사람을 혼자 두는 건. 그렇게 걱정되면 아가씨가 그 여자랑 같은 방 쓰면 되겠네. 내가 왜요? 이 집에 남는 방 몇 갠데? 아저씨가 쓰시던 방이 좋겠어요. 방도 넓고 무슨 일 생겨도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. 그래.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. 저 아줌마 시켜서 방 정리 좀 해두라고 해. 알았어. 정말 그 여자 집에 들일 거야? 아니, 나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. 누군 뭐지 집에 들이고 싶어서 그래? 저기, 걱정하지 마. 송현아 들어와도 양방 차지할 일 없으니까. 뭐, 그나저나 그 여자가 정말 정춘기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야? 어? 자기가? 그래. 미안하다면서 눈물까지 쏟더라니까. 거참 이상하네.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기억하고. 뭐 우리한테는 잘된 일이긴 하지만. 그래도 말이야, 옆에다 두고 잘 지켜보고 있으라고. 이상한 김새 있으면 바로 알아챌 수 있게. 응? 걱정 마. 그건 내가 알아서 잘할게.